티벳이나 인도 스타일 그 차크라 스윙이요. 그 차크라 하나하나에서 환희와 그런 막 공성의 체험들을요. 엄청 끌어내려는 그 스윙법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차크라 열리면 열리나 보다 하고 하는데 거기는 차크라 하나 열 때마다 뭐 환희 다 챙겨 먹고 거기서 막 공은 공대로 다 누려보려는 더잘 누려보려다가 하는 법이 그 이제 남녀가 같이 하는 쌍신스윙이라고 그래요. 쌍신스윙. 두 몸이 같이 하는. 방법은 다 그것도 쌍신스윙으로 하되 오마훔 하면서 두 몸이 육신에서 또 에너지 몸으로 이렇게 각성시키면서 전광명으로 들어가는 결국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식 원리, 근본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거를 더 차크라를 더 자극적으로 열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쌍신스윙이에요. 그러니까 탄트라 하는데 탄트라의 본질은 그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악하는 거예요. 단악이 탄트라예요. 쌍신스윙은 그걸 더 도움받아 보겠다는 아주 그런 방편적인 생각이고요. 근본이 이미 탄트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혼자 차크라 여는 게 이미 다 탄트라입니다. 이거 여는 거를 잘 열어보려고 나온 방편입니다. 저도 외롭게 수행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디 탄트라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갤룩파가 다 막았어요. 그래서 그 티벳 예전에 그 파드마 삼바바 때부터 막 내려오는 얘기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제가 지금 이제 좀더 설명드리려는 건요. 아까 마하 요가가 좀 부처의 몸을 상상한다 그랬잖아요. 네, 본존 수행, 본존 요가라고도 하고요. 아누 요가로, 마하 요가에서 아누 요가로 가는데, 아누 요가가 방편도랑 해탈도를 같이 닦는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요게, 이렇게 보통 본존 요가를 할 때, 신구의, 부처의 몸이 내 몸이요. 내 말이 부처의 오마훔 주로 하는데요. 진언이요. 온만이 반면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생기차제, 원만차제라는 방편도 해탈도를 이제 자세히 또 다른 나록바 육법식 말고 모든 문파들이 이제 주로 닦는 밀교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구의. 항상 3분법으로 접근합니다. 티벳 불교는 신구의. 그래서 마음은 법신이요. 말은 진언이요. 몸이 그대로 정토다. 정토나 불신, 부처의 몸이다. 이렇게 수행, 이걸 시각화를 통해 수행합니다. 시각화로. 시각화 수행을 엄청 해요. 티벳 불교는요, 티벳 불교는 그, 진짜 족챙 같은 것도 있지만, 시각화 시키는 건요, 너무 엄청나요. 못 해요. 거의 막, 만다라 하나 정도를 눈앞에 그리라고 시켜요. 그럼 정적이냐? 아니요, 동적이에요. 또막 빛이 나왔다가 나를 튕겨서 다시 나가고 막 이런 걸다 상상을 시켜요. 정말 상상의 달인들이에요, 이분들이. 그걸 실감나게 상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되게 안 맞습니다. 거긴 그분들은 거의 눈으로 불화를 그리고 동영상까지 돌려요.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라는 거다 하려면. 그래서 이 시각화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이 시각화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걸로 해요. 시각화 잘 되는 분들은 주관하고 시각화합니다. 잘하는 걸로 승부를 보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이쪽 좀그 이런 수행이 강해요. 그래서 족첸이나 마하무드라 같이 곧장 해탈에 들어가는 족첸도 마하무드라도 다 해탈도죠. 바로 참나로 들어가는 예, 이런 수행이 귀해요. 근데 시작은 시각화로 시킵니다. 자기가 부처라는 걸 상상을 시켜. 부처님 나그 심한 데는요. 부처님 땅구멍까지 상상해야 돼요. 줌에서 보고 이 정도로 상상을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근데 경전에 나온 거다 하려면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정도 시각화를 시키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정의 쌍운이 닦이죠. 정의 쌍운.
선정과 지혜, 지관쌍운이라고 그러죠. 선정과 지혜. 그칠 지자, 볼관자. 엄청 몰입해야 되거든요. 몰입해가지고 선정을 하나하나 그리는데, 시각화하는데 몰입한다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또한 정광명의 작용이다. 이 또한 환영의 몸일 뿐이다. 그래서 환신이라고 보는 게 정광명의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일체를. 일체를 부처의 작용이다. 이 환신이 보신이에요. 환신이 보신입니다. 환영의 몸이에요. 보세요. 정광명의 작용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정광명이라는 법신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신이 그대로 이게 환신이죠. 환영의 몸. 여기 이 환자가요. 이 실타래에서 이렇게 하나 뽑아져 나온 겁니다. 실타래 그 실 하나가 그 뭐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헛것 같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환영. 내가 뭘 봤나 지금 안 봤나. 환영의 몸. 그래서 이 환신. 또 과보를 지니고 있으니까 보신이라고도 하고요. 과보를 지닌 몸이죠. 내 공부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보신이에요. 공부의 성과로 만들어낸 몸이니까 보신. 야, 열심히 타락하면 그것도 보신입니다. 진짜 공들여 타락해서 그 결과물로 얻은 몸이거든요. 이거 내 거야. 아마 지옥 가겠지만. 지옥 갈 몸도 보신.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과보보 보신인데, 이 보신은 이제 보통 보신은 공부에서 성과로 얻은 걸 말하죠. 플러스 쪽이죠. 환영의 몸. 자, 그런데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생기차제라 그래요. 생기차제. 차제라는 건 그 단계란 뜻입니다. 단계. 그 차, 사다리제, 사다리 순서차, 사다리제 이런 건 다 차제, 단계, 계제 다 같은 말이에요. 단계, 계단 다 같은 말. 생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수행시켜요. 이것만 해도 견성합니다. 이것만 해도 법공을 깨닫죠. 지관 쌍운이 되면 견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몸이, 내 몸 감각을 느끼면서 이게 부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몸이. 오마훔을 계속하면서 오마훔, 아, 이거는 진리의 소리, 진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진언을 외는 이 마음은 법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염하는 거. 상상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내 몸 안에 청정한 에너지가 감돈다고 생각해줘야 마하요가입니다. 마하요가는 이런 시각화 플러스 풍요가가 들어가요. 풍요가. 청정한 풍이라는 거, 풍기. 에너지로 내 몸이 꽉 찬다고 상상하면서 해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아, 이제 원만차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기차제인데, 여기서부터 원만차제예요. 원만차제에 가면요. 두 차제밖에 없어요. 원만차제에 가면 실제로 방편도를 써가지고 뜻모수행을 통해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이 단계가 일반적으로 티벳 불교에서 또 똑같아요. 신, 구의, 구의. 자, 신을, 몸을 고요하게 하는 차제, 신적 차제라고 그래요. 구적 차제, 마음이 고요, 말이 고요해지는 차제. 심적. 의를, 의에 해당돼요. 신구의. 심적, 보통 이제 영어를 쓸 때 여기서 이제 환신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정광명이 있어요. 환신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통 생략하기도 해요. 아까가 그냥 저렇게 해서 정광명, 바로 쌍운. 이렇게 1, 2, 3, 4, 5, 5단계로 보기도 하고 환신까지 중간에 넣어서 6단계로 보기도 해요. 이게 원만차제예요. 원만하다는 건 완성입니다. 완성. 이거는 창조 단계라고 하는데 창조를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여기는 창조 완성이에요. 실제 내 몸을 창조해내야 돼요. 여기는 시각화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쌍운만 닦았죠. 여기서는 뭘 닦아내냐? 공상 쌍운이요. 공이 법신이면 상이 보신이, 색신이죠. 색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공상 쌍운인데요. 자. 공과 상을 쌍으로 닦는다는 게, 이 공이 뭐예요? 법신이요. 법신이고 반야죠. 지혜고요. 이 상이요. 복덕이에요. 복해 쌍운도 돼요, 이게. 즉, 반야, 방편 쌍운도 된다고요.
밀교식 반야방편 쌍원입니다. 원래 대승식은 반야와 육바람을 닦는 거라면 금강승식은 반야방편 쌍원이 못 만드는 거예요. 밀교 금강승은요 뭐가 잘못됐냐면 금강승은 이 복덕을 육바람일 대신 삼무량겁 동안 육바람일을 닦아야 되는 거를 한 생에 에너지체만 만들면 다 퉁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강승이에요. 이게 금강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승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승 안에서 밀교를 닦아가면 돼요. 삼무량겁 동안 닦을 육바람일의 복덕을 한 생에 에너지체 만든 걸로 까겠다는 거니까 이래서 즉신성불론이 나오는 거야. 요 원만차제, 생기차제, 원만체제를 미는 이 밀교 측 주장이 뭐냐면 즉신성불이에요. 이 몸뚱이 가지고 그대로 성불할 수 있다. 왜? 에너지체만 만들면 돼. 그러면 삼무량겁 안 굴러도 된다. 솔깃하죠? 더 쉬운 게 도노돈수죠. 단박에 부처될 수도 있다. 도노돈순이 즉신성불이니 하는 거 교재에도 나오죠. 예, 이게 지금 금강승식 주장인데요. 마하무드라 족체네 도노돈수. 거기도 따지면 점호 점수 막 복잡해요. 그런데 본질이 도노돈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선불교랑 다 같아요. 최상승선들의 본질은 깨닫는 순간 부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체까지 만들면 이 두 가지 다 까버리면 이 두 가지는 한 생에 가능해요. 뭐가 힘들어요? 육바람일.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닦아야지 원만한 그 수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3페이지 보시면 해놨죠? 대승, 진대승이라면 이렇게 닦아야 된다. 공상쌍원, 금강승식의 공상쌍원, 대승식의 육바람일 수행. 육바람일 수행이 뭐예요? 여기 반야방편 쌍운이잖아요. 반야 플러스 방편. 반야 방편 닦으면서 견성하고 에너지 닦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도노돈수라는 게 또 반야고 이쪽 즉신성불론이 에너지체고 육바라밀로 공덕 쌓고 그럼 이게 진태승이죠. 이거 다 섞어서 하자. 이거. 바로 참나각성하고 에너지체 만들고 양심성찰하자는 거. 저희 학당에서 가르치는 게 진대승이에요. 이거 알아보셨으면 구독자죠. 참나각성, 호흡수련, 양심성찰. 이래서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대승불교 전체를 금강승, 소승, 대승 다 포괄한다고요. 자, 공상쌍운. 또 다른 의미로 아까 얘기했지만 공락쌍운이라고 돼요. 티벳불교에서. 계속 락을 중시합니다. 극도의 환희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몸을 만들었을 때. 자, 먼저 신적. 신적은요. 자, 보세요. 상단전 쪽에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머리 쪽. 상단전 쪽에서 하얀 백보리심이 내려오고 심장 쪽, 중단전 쪽으로요. 하단전 쪽에서 올라오고 붉은 보리심이 올라오고 그럼 중간에서 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신적은요. 이게 막 시작되는 단계. 이제 몸에서 승강, 인이 승강, 자연 승강이 막 굴러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위적으로 승강하다 보면 이제 지가 스스로 오르내리겠죠. 구적은요. 입이 있으니까 옴, 아, 훔, 진언을 더 외면서 활발하게 승강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더 승강이 잘 되게. 그러다 보면 심적에서 딱 이 심장이요. 심장 차크라가 묶여있던 사슬에서 벗어난 심장 차크라가 각성합니다. 심장 차크라 각성. 티벳에서는 륜이라고 그래요. 차크라를. 바퀴륜자 써서. 전륜성왕도 차크라잖아요. 차크라 바르틴이잖아요. 전륜이. 바퀴륜자입니다. 심장 차크라 각성이 일어나는 게 심적 단계입니다. 심장 차크라 각성이라는 건 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요 만들어진 단이 만들어지면요. 불멸의 빈두가 각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멸의 빈두는 뭐예요? 법신의 몸. 가장 미세한 의식인 법신의 가장 미세한 몸이에요. 그 몸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가장 미세한 차원이라면 미세한 몸도 만들어진다니까요. 이제 그게 환신이에요. 미세한 몸.
미세한 차원이라는 게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몸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부정환신이라 그래요. 때가 껴서 청정한 환신이 아니에요. 환신은 에너지 몸은 만들었지만 에너지 몸이 청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광명이 오는 겁니다. 정광명이 오면 청정환신으로 바뀌어요. 그럼 왜 정광명 오면 바뀌냐? 이때 심리적 장애가 떨어져 나가요. 아집이라고 하는. 쌍운이 되면요, 무지가 떨어져 나가요. 이거는 지적인 장애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도교 수련으로 보면요. 도교 수련으로 보면 요 두 단계가 연정화기 단계입니다. 기, 정. 정기신을 수행할 때 단전 차크라를 각성시켜서 계속 몸에 기운이 돌게 해주는 단계가 연정화기 단계예요. 신적, 구적은 계속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만트라까지 외우면서 더 잘 굴리는 거예요. 승강을 계속 시켜요. 인위적인, 자연적인 승강을 계속 시키다 보면 요거는 네 단이 결성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연기화신. 기를 불려가지고 신을 닦는 단계예요. 연기화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연기화신이 뭐냐면요, 우리 몸 안에서 영적인 태아가 막 자라는 단계, 연기화신. 그러다가 미세한 몸이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연신, 그렇게 만들어진 신을 닦아서 환허, 허로 공하게, 이 일체가 본래 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세한 몸이 완성이 됩니다. 연신 환호를 거치면. 그러면 이제 정광명은 연허, 합토, 참나의 몸과 마음, 몸까지 갖춘 그 참나, 그거를 이제 도랑 합치시킵니다. 연어 합도. 그래서 마지막 쌍원의 여도 합진, 도와 더불어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럼 이때는 심리적 장애가 아직 있으니까 연어 합도에 가는 관계, 심리적 장애만 털었지, 그 지적 장애가 아직 있으니까 완전히 합해졌다는 안 하고, 합쳐졌다고는 안 보고, 마지막 쌍원에서 완전히 합쳐진 걸로 봐요. 연신 환원은요, 이제 그 연기 화신은 10달간 엄마 뱃속에서 태아를 품은 거에 해당되면요, 도교에서. 그래서 신이 기로 불려져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때 화신이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진 이 환신이 부정하니까 계속해서 더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더 텅 비게 텅. 그래서 정광명을 얻었을 때는 이제 연어 합도의 단계로 들어가요. 심리적 장애는 제거된 단계. 아직 완전히 합치는 안 된 단계. 도교식으로 말하면 이러고요. 티벳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이거는 어디에 없는 이론입니다. 그냥 도교에 제가 갔다 오신 거는. 그럼 마지막에 여도합진까지 가면은 12지 부처가 나오죠. 원래. 이론상으로. 이론상에 있던 지적 장애까지 없어지면 12지예요. 이 심리적 장애 없어지면 7지나 8지예요. 신적, 구적 한 1, 2지 단계고요. 이 환신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오지보살까지 가요. 여기까지 하면 3지 되고요. 여기가 한 1, 2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체로 하면 이래요. 제 화엄경 체계에는 요 체계에 근거해서 밀교와 각 레벨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화엄경 각 지별로 밀교 수련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써놓은 게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즉신성불도 가능하죠, 사실은. 문제는 티벳 분들이 수행하는 걸 봤더니 여기서 여기 막 건너가는데 6개월하고 이리 가고 그래요. 뭔가 이상하죠. 6개월에 막 몇 지씩 넘어서면요, 초천재죠.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여기 오는데 다 몇 개월씩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분들이 이대로 안 해요. 이론대로 안 해요. 이걸 맛만 보고 다 지나가요, 그냥. 실제로는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러고 12줄 주장하면 뭔가 이상하죠. 실제로는 이걸 하는 걸 보면요, 이거 해가지고 환신이면요, 좀 뭔가 에너지 몸 느끼는 정도고요. 그걸 다시 참나로 돌렸다가
쌍운이라는 거는 공상 쌍운이니까 참나와 에너지 몸을 함께 닦는 거예요. 결국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뭘 한지 아세요? 이 쌍운의 단계에서 마하무드라를 해가지고 참나각성을 하고 끝내요. 참나각성, 참나안주를 하고 끝내요. 이게 해탈도가 마무리는 해탈도로 짓거든요. 방편도를 닦고 해탈도를 닦아요. 그럼 딱 저기까지 가면은 에너지체를 맛보고 에너지체를 어느 정도 닦은 일주보살이 나와요. 충격적이죠. 참나각성하면 참나각성 때 알아야 할 지혜가 법공밖에 안 되거든요. 구공을 몰라요, 이 양반들이. 구공을 모른 채로 법공에 안주하는 걸 마하무드라 부처됐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도노돈수론이고 이거 다 하면 합치면 즉신성불론이 돼요. 즉신성불에서 다 같이 해서 결국 목표로 하는 게 일주보살이라니까요. 뭔가 이상하죠. 에너지 몸에 각성을 시킨 일주보살이요. 이세세 우리 학당에서도 나올 겁니다. 앞으로. 지금 퇴식하신 분들 많아요. 퇴식한 분들은 이제 몸 밖으로 에너지체 몸이 자꾸 나가요. 차크라가 이렇게 열리다 보면요. 이 우리식은 중단전 각성은 중단전을 강조하진 않지만 어차피 다 열리거든요. 다 열리다 보면 어느 날 내 몸 밖에 몸이 나가 있는 단계까지 와요. 그럼 그게 지금 꼭 제가 얘기하는 사오진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참나각성을 해요. 그러다가 참나에 안주, 에너지체 몸도 알겠고 참나에 안주한 보살이 나와요. 그럼 어디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법공이요. 구공은 어려워요. 그럼 육바라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일주보살 나와요. 에너지 몸을 얻은 일주보살. 학당에서 나온다니까요. 티베트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글로만 보면 저도 이 사람들 막 몇 지씩 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단계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기간이 반년하고 다음 단계로 반년하고 다음. 그 반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또 그 이분들은 시각화가 중심이거든요. 끝없이 시각화해가지고 내모는 방식은요. 우리는 시각화를 안 해요. 에너지가 나가야 나간 거예요. 우리는 거기는 끝없이 시각화를 통해서 에너지 몸을 느끼고 내보내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럼 억지로 끌어낸 환신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비양을 안 합니다. 억지로 그럼. 끌어내시면은 자기 레벨 그 레벨이 아직 안 되는데 억지로 끌려 나와요 몸이. 어떤 스님 한 분이 그 염불 주로 하시는 분인데 염불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호흡이 길어지잖아요. 호흡 길어지 염불을 하면 호흡이 길어지고 단전호흡을 하게 돼요. 단전이 내 안에 기운이 쌓여요. 그래서 염불을 오래 한 내공으로 재강을 또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재강이 들었는데 재강에서 에너지 몸이 있다 한번 빼내봐라 했대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막 몰았더니 나가더래요. 에너지가. 그래서 억지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랬다고 내 건 아니에요. 내 몸이 진짜로 길러져서 3지, 4지, 5지 올라가는 거랑은 달라요. 내밀면 막 억지로 시각화해서 내몰면 나가져요. 그 정도 체험하고 즉신성부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 티벳 밀교가. 그러니까 레벨을 아무리 제가 쳐드려도 단학으로는 한 1, 2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가면 3지 단학으로는 그런데 참나각성 이걸로는 지금 1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공도 육바라밀도 지금 제대로 못 닦은 채로 에너지만 막 몰아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럼 에너지 체험은 가능해요.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 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차서 나간 게 아니에요. 저희는 나가라고 안 한 이유가 에너지가 차고 차고 차다가 나가요. 그럼 이제 자기 건데 억지로 내보내면은 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만 하신 거죠. 또 이런 에너지체 끌어내는 거는 주문도 있어요. 막 주문을 해서 내보내는 모습도 있어요. 이것도 자기 힘으로 에너지체가 배양이 잘 돼서 나간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체험시킨 거지.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 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도교식으로 하는 거는 꾹꾹 에너지를 채워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면 그리고 그 이론에 맞춰져 있어요. 티벳 밀교 이론조차도.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내모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내모는 식으로 체험만 하면은 즉신성불 했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깨달은, 뭘 깨달았냐고 하니까 법공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상쌍은 법공에 안주해 있고 법공에 안주해 있으면서 에너지체는 환신은 체험한 단계.
요 정도까지 수행해가지고 저기서 림포체 대접받더라.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그 거기 1호는 아까우세요. 1호는 좋아요. 신구 심 환신 정광명 쌍운 1호는 좋아요. 이러면 12지까지 가는 이걸 다 설명합니다. 밀교적으로. 이대로 하면 진짜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맛보기 식으로 건너뛰면서 가가지고 체험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교 각 레벨하고도 비교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요 심적 4단이 완성됐다는 거는 한 3지란 말이에요. 이때 이미 이때 환신이 내 몸 밖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익어서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럼 4지, 5지 동안 환신을 계속 몸 밖에 넣다 뺐다 하면서 배양해요. 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다가 정광명이면 심리적 장애가 다 사라져야 되는 7지예요. 지금 에너지만 닦아서는 안 돼요. 정광명을 얻으려면. 청정환신 얻으려면 내 아집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육바람이를 안 닦고 어떻게 아집이 떨어져요.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명상만 계속 시켜요. 혼자 명상만 계속 하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간대요. 선정으로 이 모든 걸 지금 극복하는 겁니다. 선정과 호흡으로. 그래서 바로 즉신성불까지. 이상하죠? 실제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혹시 단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면 홍익학당으로 티벳 승려반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